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저는 운동 갑니다. 아니야, 일로 와. 여러분, 뽀송씨가 시원하게 털을 밀었습니다. 부모님이 휴가를 가셔서 며칠 저희 집에 숙박하실 예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은 12시 10분이고요. 오늘 점심은 피크닉 도시락 컨셉으로다가 점심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자각 유부초밥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튜브는 아니고 인스타그램 광고로 락앤락에서 도시락을 보내주셨는데, 도시락을 어차피 싸는 김에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도시락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싸보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맛으로 할 건데, 제육, 에그, 그리고 게살. 미니 양배추는 처음 사보고 처음 먹어봐요. 이거를 살짝 볶아주겠습니다. 껍질을 이렇게 벗겨주라고 하더라고요.
도시락 여러 버전 있었는데 샐러드 하기에는 얘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골라봤어요. 여러분, 저는 편하게 이렇게 입었고요. 지금 이제 한번 공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요. 갈까?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 너무 덥고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지금 익었어요. 너무 덥고 습하고 집이 최고야. 연어구이, 양배추. 이건 제가 구매한 연어가 마켓컬리의 은하수산 오븐에 구운 연어거든요. 이게 350g인데 냉동으로 다 구워져 오고 제 기억에 한 6개, 7개 정도 들어있었어요. 그 팩이 들어있는데 근데 제가 참치도, 참치 통조림은 먹는데 참치는 못 먹고 연어 구이는 먹는데 연어는 잘 못 먹는, 비리고 기름진 걸 잘 못 먹는 편인데요. 이거 연어 구이 맛있습니다. 저 이거 사서, 지난주에 사서 두 팩 남아있는데 오늘 한 팩 먹고 이제 한 팩 남았어요. 단백질 채우기 좋아가지고 추천 추천. 살 것 같다. 그리고 미니 양배추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 잠깐 쉬자.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 만들고 싶은 뜨개 디자인이 생겨가지고 요 실을 구매를 했는데요. 실로 만들 수 있는 키트를 판매를 하셔가지고 이거 며칠 전에 구매했는데 엄청 빨리 왔어요. 현물도 되게 부드럽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늘 반다나를 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거 줄까? 이거 올라올래? 거기 있을 거야. 언니? 오랜만에 한번 뜨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있어서 좋아요. 편하고. 하나, 둘, 셋, 넷. 저녁은 아까 도시락 싸면서 조금씩 남았던 재료들 그냥 섞어서 볶음밥 해서 먹겠습니다.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답답하네.
그냥 이것저것 다 때려 넣은 볶음밥이에요. 먹고 뽀송이랑 산책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뭐 많이 들어가서 좀 복잡한 맛일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고 그냥 채소 볶음밥? 계란 볶음밥? 간장 볶음밥? 그런 맛이에요. 변호사농단? 자, 김밥과 참기름이 싸우다가 김밥을 말 때는요, 그 김이 안 터지게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즘에 나갔다 오면은 하루 두 번씩 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트레칭하고 몸 풀고 자려고요. 산책 나왔어요. 아이고 눈부셔. 아침 산책을 다녀왔고요. 오늘 아침에 집주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제가 9월이 만기라가지고 갱신 청구를 할 건지 이제 이사 갈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갱신 청구하면 이제 월세 5% 인상을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사를 갈까 하다가 요즘에 월세 다른 곳은 다 너무 비싸서 엄두도 안 나서 1년 정도는 더 살고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요. 대신에 갔다 와서 좀 집 인테리어를 한번 싹 바꾸고 싶어요. 계속 똑같이 놔두다 보니까 약간 지겨워가지고 계속 실패해가지고 다 끊어냈거든요.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저 그리고 한순간에 1화 보다가 쭉 봤거든요. 빨리 6화 보고 싶어요. 어, 복숭아 너무 맛있다. 오늘 점심은 대패 우삼겹이랑 숙주 넣고 대패 숙주 볶음 만들어 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굴소스밖에 안 넣었는데 맛있어. 이제 와보세요. 프로즌 요거트 맛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어제 조금 하긴 했는데 이제 약간 알 것 같아요. 몇 번 해보니까. 지금 약간 잘 되고 있어요. 느낌이 좋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한 요만큼? 이만큼 할 때까지 룰을 이제 알면은 계속 반복이라가지고 이제 요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재밌네, 오랜만에 하니까. 제법 모양이 나죠? 아직 조금 더 떠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긴뜨기 하시면 됩니다. 귀여운데? 우성아, 이리 와봐. 엄마 기다려. 오늘 저녁은 미니 양배추 베이컨 볶음을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치즈를 솔솔솔. 오늘의 저녁입니다. 치즈 맛있게 먹을게요. 아, 맛있겠다 이거는. 재료들이 약간 그 피자랑 피망 이렇게 딱 먹었을 때 도우 없는 피자 맛이 나거든요. 피망이랑 베이컨이랑 오세요. 산책을 하고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에어컨 안 틀면 너무 땀이 줄줄 나요. 아까 저녁을 좀 짜게 먹었더니 지금 약간 목이 계속 타거든요. 물을 마셔도 목이 타요. 오늘은 우영우 드라마 보고 자려고 하고요. 내일은 운동을 갔다가 간단하게 점심 먹고 치과를 가야 돼요. 치과에서 이제 마지막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는데 크라운 치료 이제 본 뜬 거 이제 끼우러 가고 그러고 집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스킨케어 하려다가 카메라 큰 게 여기 완전 왕뾰루지가 났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각이거든요. 고를 때 이거 바르면 좋습니다. 미드나잇 블루 커밍 크림. 이거 약간 부분적으로 올려놓으면은 열감 내려주는 것도 있는데 확 진정되거든요. 고를 때 발라주기 좋아요. 이제 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시간이 10시 7분이고요. 뽀송씨랑 아침 산책도 하고 복숭아 하나 깎아 먹고 이제 가려고요. 운동하고 올게요. 내려오고 그렇지 늘려줬다가 쭉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나중에 볼게 좀 내려와서 엉덩이 힘 넷 쭉 늘려주고 다섯 최대한 쭉 늘려줄게요. 그렇지 쭉 오케이 좋아요. 세 번 가자 쭉.
어제 만든 차돌 숙주 볶음에 숙주를 한 움큼 더 넣고 볶았어요. 어제 한 거는 다 숨이 죽어가지고. 호성아! 안 돼!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약간 머리도 지저분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커트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오랜만에 앞머리도 좀 내볼까 어쩔까 고민하고 있어요. 앞머리 있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일마가 너무 밋밋해졌다 할까? 제가 가서 잘 받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이제 운전해서 집 왔고요. 지금 앞니 다시 마취해가지고 입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꼈고 지금 이제 얼른 집 가서 보송이 산책 한번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코바 주문했습니다. 지코바의 양심상 먹는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치과 다녀온 기념 지코바를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지코바 매운맛 주문했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환승연의 이제 6화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먹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만찬. 양심상 샐러드 조금 앞니를 임시치아를 했어가지고 약간 환하게 못 웃었는데 이제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고요. 치료 다 끝났고 근데 제가 안에 교정 그 유지장치를 했었어가지고 그걸 치료한다고 떼서 다시 붙여야 돼요. 또 이제 몇 번 더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순살 매운맛. 매운맛은 확실히 좀 칼칼한데 맛있어요. 드레싱 때문에 살이 더 찔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긴장이 돼요.